형 지금 나이가 몇이죠? 나 지금 31살. 31살? 어. 아직 안 늦었어요, 그러면. 춘정 나가기엔 충분해. 한번 해보시죠, 형. 공좀 칠까요? 아, 형 수비도 좀 봐야겠다. 맞아, 맞아. 수비가 좋은데, 운동신경 좋아. 운동신경 좋아. 왜냐면 눈이, 공 보는 눈이 있어. 있는데 뭐가 안 되지? 공이 세게가 안 나와. 세게, 세게 한번 쳐볼까요? 세게 맞아요? 이런 거다 밀리지. 잘, 일단은 시작이 앞서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될게 있어. 형이, 축구 뭘로 해요? 축구 발로. 발로. 그럼 배드민턴 뭘로 해야 돼? 손. 손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공을 찰때 우리가 어디 힘을 가장 많이 줘요? 발목? 발, 어. 무릎, 허벅지, 허벅지, 뭐, 발목 다 포함해서 어디 힘을 가장 많이 줄까? 우리가 허벅지? 신경 쓰는 부분이. 신경 쓰는 부분? 마지막, 이 발. 발이죠. 어. 그러면 배드민턴도 손만 신경 쓰면은 힘든다리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무릎, 얘가 허벅지? 허벅지라고 생각을 하고 공을 치는 건데, 그럼 나는 공을 맞출 때 가장 많이 힘이 들어가야 되는 지금 위치가 어딜까요? 무조건 손이에요. 무조건 이쪽이야? 무조건 손으로 이제 접근 방법을 바꿔야 아, 되고, 오케이, 제가 오케이. 형한테 원하는 거는 공을 정확히 맞추는 거예요. 제가 지금 B조, C조분들 레슨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옛날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지금 다시 얹어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을 맞추는 것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드라이브만 한번 쳐볼게요. 드라이브, 오른쪽. 오케이. 한번 더. 좀만 뒤로. 백핸드 드라이브. 오케이. 오케이. 약점 찾았다. 백핸드가 약점이었구만. 그 공이 맞는 느낌이 별로 없죠, 백핸드에서. 약간 타구감이 없어.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공을 칠때 공간을 만들어 놓고 손에 힘을 주면 그 감이 생겨요. 근데 쥐는 감이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형은 이걸 미리 준다고 해야 되나? 밀어쳐요. 그러니까 얘가 맞으면 탕 나가야 되는데, 맞고, 헤드라인에 좀 올라가 있다가 밀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윙이 지금, 이런 모션이 아니고, 이런 모션이 아니라, 밀어치는. 힘을 미리 줘도 안 되고, 공을 맞추는 순간에만 딱 줘보세요. 힘 빼고, 끊지 말고. 끊지 말고. 끊지 말고가 뭐냐면, 공을 차는데 공을 이렇게 차진 않잖아요. 짧게, 짧게 해도, 요 정도 나오잖아. 그럼 얘도, 요 정도까지 나와줘야지. 요 모션이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얘를 털어줘야 돼. 얘 또. 다시. 몸에 뱄네. 몸에 뱄어, 벌써. 오케이. 일단 백핸드는 앞으로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백클리어 한번 쳐볼까요? 어디에 힘을 주세요, 지금? 지금?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가장 많이 힘이 들어간 데가 어디죠, 혹시?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차이거든요. 선수들은 임팩트를 먼저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임팩트 감을 키워. 그럼 팔로우 스윙은 뭐예요? 팔로우가 따라오는 거잖아요. 따라오고, 네, 끝나고. 얘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면 되는 건데, 이제 좀 아쉬운 게 모든 스윙이 지금 임팩트는 없고 팔로우가 주가 돼 있어요. 내가 백스윙도 잘해. 좋아. 그러면 맞출 때 요게 중점이 돼야 되는데,
요게 중점이 돼 있어. 이해돼요? 치고 나서가 이제 크다는 거죠. 치고 나서 힘을 주는 거지. 맞출 때만 그립을 쥐어도 돼요. 그래서 이거 초등학생도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해, 초등학생도. 그래서 어린애들이 가르치기가 쉬운 게 성인들은 힘이 잔뜩 들어가 있네. 근데 애들은 벌써 이러고 나가. 아, 이러고 그냥? 그냥 대충 나가는 거야. 힘 빼고. 근데 코치님만 봐도 코치님은 벌써 이런 거 세게만 치려고 하잖아. 근데 얘네는 그냥 보고 맞추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누가 더 빨리 늘겠어? 맞추는 애가 빨리 늘지. 맞춰보세요. 맞출 때 잡아. 오케이. 맞출 때 그립을 쥐어야 돼. 맞출 때. 이건 세게 치려고 노력을 한 거잖아. 세게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지. 맞춘다는 게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잘 봐요. 공이 여기 있어. 여기 있으면 얘를 땅 공까지 라켓 헤드가 여기 있으면 공까지 어떻게 하면 얘를 최대한 빨리 뽑을 수 있을까가 주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멀리 보낼 수 있을까가 주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힘이 자꾸 먼저 들어가는 거야. 먼저. 여기서. 이때 진짜 힘 빼고 있다가 무심한 그냥 듯한... 맞추는 거야. 배드민턴 어려운 게 아니야. 쉬워. 이게 훨씬 낫지. 이거라고요? 치는 둥 마는 둥 해. 아니야. 열심히 했잖아. 열심히 하지 마. 대충 해. 또 힘들어갔네? 차라리 이게 낫다. 이게 나아요? 차라리. 지금 아예 안 좋는데? 괜찮아. 딱 좋아. 혹시 백클리어 배울 때 넘기는 거 배운 적 있죠? 뭐 드롭이나 드롭 백 관련해서 네. 이제 변두리 코치님이 알려주실 때도 손목을 네. 넘겨라. 넘겨라. 네. 그죠? 그렇게 네. 알려주지 않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넘기는 것도 맞아. 네. 맞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백클리어를 칠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드라이브나 언더나 얘를 어떻게 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맞추면 팔로우 스윙도 요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힘 전달은 공을 맞는 순간에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얘를 얼마나 세게 맞추냐잖아. 그럼 얘도 얼마나 세게 맞추냐. 얼마나 세게 맞추냐가 주가 돼야지 팔로우 스윙 주가 되면 안 된다. 오케이, 이거 생각하시고 네. 백핸드는 전체적으로 세 가지를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드라이브, 백클리어, 백핸드 언더까지. 네. 여기 망했어요, 왼쪽은. 여기 망했어요, 왼쪽은. 좀만 뒤로 가보세요. 네. 백핸드 커트 한번 해볼게요. 이 커트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감이 좀 없어. 네.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네. 커트. 아이고야. 이 큰일 났네, 이건. 다시. 팔을 먼저 빼고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 운동 자체가 어떤 운동이냐면 그립을 잡아서 하는 감각 운동이에요. 감각 운동. 자, 봐요. 제가 여기서 쳐볼게요. 네. 지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왜 안 넘어갔을까요? 손님이 약해서? 약하게 잡았겠네. 네. 자. 왜 길게 갔지? 네. 왜 길게 간 거예요? 너무 세게 잡아쳐서? 잡아서. 네. 세게 잡았어. 네. 이 중간감. 넘어갔네. 네. 요 감을 찾는 거야. 요 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배드민턴이. 이 감을 찾기 위해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공을 칠 때든 웬만하면은 복식할 때 스윙도 짧게 이루어줘야 되니까 다 쥐는 감을, 쥐는 감을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 생각해서 한번 커트 해보죠. 다시. 그렇지. 잘 잡네. 그렇지. 잘 잡아. 잘 잡아. 잘했어. 그렇지. 됐어.
어우. 잘했어요. 똑똑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않은데. 자, 이번엔, 오늘은 테스트잖아요. 네. 지식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 변드리콩님의 지식이 좀 예, 예. 어느 정도 되는지. 예. 이제 상급자시잖아요. 네네. 전국 A죠. 어떻게 보면 탑티어죠. 아, 아. 자, 이제 문제를 낼 거예요. 네. 내가 스매싱을 때리는데. 네. 상대방 기준에서. 네. 공을 사이드로 때렸다. 네. 사이드. 네. 어디로 공이 올 확률이 가장 높을까요? 내 가운데에서 사이드로 때렸을 때. 전 여기인 것 같습니다. 직선 방향? 네, 오른쪽. 네. 여기서도 해볼게요. 네. 1번. 네. 2번. 네. 3번이. 2번. 네. 자. 이렇게 해서 사이드로 때렸다. 그럼 어디로 올까요? 아, 정정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운데서는 대각선을 틀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사이드로 치면 대각선을 네, 칠 것 같다. 네. 그럼 여기서는? 여기서는 직선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직선. 네. 그럼 여기서는? 이것도 직선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직선? 네. 공이 빠르기 때문에 밀려서 직선밖에 처리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때리는데? 얘네가 여기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직선으로 네. 공이 온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다시 잘 생각해보세요. 네. 여기서는 때렸다. 사이드로 때렸다. 그럼 이렇게 맞는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이게 이거 아닐까? 준비가 이렇게. 찍지 말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있으니까 겨우 달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직선이겠다. 직선. 네. 오케이. 네. 여기서 사이드. 그럼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맞으면? 직선일 것 같습니다, 직선. 직선. 네. 여기서 직선, 사이드. 여기는 대각선을 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정답입니까? 정답이. 그래서, 가운데 사이드로 치면은 직선 네. 방향으로 많이 오니까 이쪽만 네.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정확하게 절로 보낼 수는 있어야겠죠. 그쵸. 네. 내가 뚫을 수 있는 힘이 된다면, 여기도 사이드로 때리는 게 정답이긴 해요. 근데 뚫기보다는 네. 이쪽을 얘네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쪽을 째고 있으니까, 우린 준비 안 한 가운데 방향을 노리는 거예요. 가운데 방향을 노리면 얘네가 어디로 공을 칠까요? 반대 사람이 칠 것 같습니다. 반대 사람이 네. 어디로 칠까요? 백핸드로 여유로 보낼 것 같습니다. 거리가 얘한테 가까우면 직선으로 빠지고 네. 거리가 멀면 네. 다시 또 직선으로 와. 아, 다시.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서 스매싱을 때리고 네. 스매싱을 때리고 스매싱을 때려도 공이 이쪽으로만 오는 거예요. 그럼 유도를 하는 거예요. 네네. 코스가. 네. 그래서 이거 외우세요. 네. 가운데에선 사이드. 네. 사이드에선 가운데. 네. 사이드에서 가운데로 깊게 치면 공이 얼로 온다. 깊게 치면 사이드에서 가운데로 공 깊게 쳤어. 깊게 치면은 일로 온다. 대각선으로 네. 오고 사이드에서 가운데로 안쪽으로 치면 한 번 더 온다. 한 번 더 온다. 대신에 네. 내가 공을 안쪽으로 친 거기 때문에 준비는 안쪽으로 하고 네. 처리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가운데선 사이드, 사이드에선 가운데. 네. 외우세요. 네. 뭐라고요? 제가 뭐라 했어요? 가운데선 사이드, 사이드에선 사이드. 말이 안 통하시네. 아닌가요? 사이드 때리면 사이드 아닌가요? 사이드 때리... 아, 사이드 때리면 아,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게임했다. 이렇게까지는 진짜. 그죠, 해야 돼요. 근데 해야 좀 때리는 코스, 때리는 장소마다 다 다르다는 건 처음 알았어. 그래요? 전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공을 올리고 제가 수비를 할 거예요. 아, 예. 전 제가 편한 쪽으로 수비를 할 거예요. 네. 왜 공이 대각으로 갔을까요? 너무 사이드로 안 갔어요. 여긴 무슨 코스? 아, 이쪽은 이쪽 코스. 여긴 없는 코스야. 없는 코스. 때리면 안 되는 코스. 그럼. 우리 이제 네. 그 공원이나 네. 어르신 분들 있잖아요. 그 네. 60대, 70대 이제 할머님 분들, 네. 할아버지 분들 보면 가운데로 치는 건 되게 잘 받으세요. 노련해서. 네. 오는 걸 누가 못 쳐. 그러네. 네. 그렇지 않아? 네. 그걸 어디로 쳐야 돼? 자꾸 멀게 만들어야지. 네. 다시 잘 한번 생각해 네네. 보세요. 이것도 봐봐. 이것도 왜 일로 친 거야? 다시. 네. 그렇지. 이게 맞지. 한번 더. 이걸 때릴 필요가 있을까? 아, 커트 한번. 다시. 네. 어디로 커트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것도 계속 해볼게요, 한번. 자, 준비. 때려보세요. 어디로 커트 하는 게 좋을까요? 대각선이요. 그렇지. 이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될 거예요. 게임하다 보면. 그렇지. 이게 맞는 거예요. 네. 굿. 한 번 더. 아이고, 이거 대각선이에요? 네. 이것도 대각선. 약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스매싱. 네.
아, 로건이 아니. 아, 잠깐만. 아니, 본인이 뛰는 걸 좋아하면. 아니, 그건 아니에요. 해도 돼. 그건 아니에요. 다시. 다시 한 번 더. 예. 아. 공이 약해서 대각으로 빠진 거예요, 방금. 약해서. 세면 내가 밀려서 직선으로 칠 수밖에. 그 세다는 가정하에다 말씀해 주신 거죠. 아, 그럼요. 너무 약해. 스매싱도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 예. 다시. 아까 커트 할 때 공 어떻게 쳤는지 기억나요? 어, 앞에서 뻗쳤습니다. 앞에서 잡았다. 잡아놓고. 네, 잡는 거 한번 신경 써보세요. 안 나오네. 오케이. 아. 다시 한번 더. 내가 여기서 대기 시간이 길면은 얘네도 그만큼 준비 시간이 길어지는. 네. 그럼 내가 때리고 나서 커트를 할 때 땅 했어. 요게 맞을까? 요 동작이 맞을까? 이 동작. 이걸 보여주고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언제 감아 올 거야? 아,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드라이브를 치려고 했었으면은 이게 맞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똑같이 준비해야 되나요? 커트. 드라이브를 애초에 치려고 하지 마세요. 애초에요? 드라이브를 치는 공들은 따로 있어요. 한번 스매싱 때리고 제가 공을 들여볼게요. 이런 공들 있죠? 아, 그런 이런 거 때려도 되겠지. 네. 근데 복식할 때 다 이런 식으로 오는데. 아. 그렇지 않아요? 네. 이런 건 다 커트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분명히 입맛에 맞는 공들이 하나씩 올 거예요. 올 때까지 찾아. 또 올 때까지 찾아. 다시 한 번 더. 와, 코스가 없는데? 어이, 굿코스. 아, 커트의 정확도를 키우려면 잘 쥐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스매시부터요? 아니, 커트. 커트를? 응. 커트의 정확도를 키우려면 잘 쥐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아, 상대한테 잘 준다? 아니, 그립을 잘 쥐라고. 그립을 잘 쥐라고요? 정신이 나은 것 같아요. 가운데에서는 어디로 치라고 했어요, 제가? 가운데서요? 이쪽에서? 응. 본인 가운데서는? 제가 가운데에 이렇게? 스매싱으로 때려. 뚫을 수 있으면 가운데가 가장 좋고. 가운데. 뚫을 수 있으면. 힘이 약해. 그래서 선택권이 많이 없어. 사이드를 봐야 돼. 선택권. 위험해도 5대5를 해야 돼요. 네. 가운데에서 사이드로 때리면 공이 어디로 와요? 여기로 옵니다. 직섭. 네. 이거 센 사람 기준이에요. 스매싱 센 사람. 네. 제가 가끔씩 드라이브 공을 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본인의 판단 하에 드라이브까지 한번 쳐볼게요. 네. 아, 좋아. 대각 스매싱은 웬만하면 금지야. 똑같은 무조건 직선 기준. 네. 아, 직선생님들. 아, 씨. 그렇지. 대각선인데. 아, 습관이시죠, 이게. 자, 다시. 아! 생각. 라켓 날리지 말고, 잡아줘. 라켓 날리지 마, 빨리 와! 그렇지. 잡아주고. 라켓 날리면 안 돼, 셉. 끊어. 던드리 셉, 끊어. 그렇지. 잡아. 어려워도 잡아. 구절에 힘 조절. 와, 잘하고 있어. 꺾지 말고, 먼저 면을 선택을 해놔, 저기로.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면을 선택을 해놓으면 되잖아. 두 개만 더. 하나. 하나만 더 하자. 자, 왔다, 또 왔다. 왔다! 이걸 뭐하러 드라이브 치냐고. 내가 빨리 가가지고. 게임할 때 만약 그렇게 할 거 뭐 해야 돼, 원래? 커트? 무조건 커트야. 그, 복싱에서 가장 좋은 플레이가 뭔지 알아요? 스매싱이 세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만들어주는 거. 서로 다 도움이 돼야 될 거. 내가 숏 드라이브를 잘해, 헤어핀을 잘해, 뒤에 스매시하고 커트를 잘해. 그것만 해도 얘네한테 엄청난 압박감이 든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변드리 쌤은 공을 하나하나 칠 때마다 늦춰 치는 경향도 좀 있고 잡아서 못 치는 경향도 있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공도 잘 못 보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게임이나 아니면은 뭐 개인 운동을 할 때 사이드로 치 가운데 사이드로 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준비 동작하고 공이 나한테 바로 왔을 때는 무조건 대각커트 위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아니 이건 몸에 뱄어. 몇 년 했어? 배드민턴 몇 년 했어요? 10년이요. 10년? 딱 제가 레슨 한 만큼 했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고 백푸시하고 라운드 전환 한번 해봐. 아, 네. 이거 잘 잡나? 네. 되게, 그러니까 되게 좋게 얘기해 줄게요. 되게 이쁘게 배웠어. 아, 되게 잘 배웠어. 배우긴 틀은 되게 좋아. 그 네모칸 안에 틀이 딱 있어. 근데 이 틀에서 벗어나야지 올라간단 말이야. 너무 지금 틀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제가 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초보자분이 와요. 그러면 첫날은 뭘 시키냐면 가만히 서 계시라고 하고 한 발만 나오면서 이 방향에 따라서 라켓 헤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다 알려줘요. 첫날에. 네. 근데 그걸 첫날에 짚고 가는 거랑, 지금 짚을게요. 그래서 짚고 가는 거랑 나중에 짚는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여기도 문제가 뭐냐면, 공이 왼쪽에 있든 직선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이 면을 보내는 게 아니야. 지금 요 면을 쓰는 게 아니고 몸을 쓰고 있어. 백핸드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왼쪽에 있으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다 이렇게만 세워서 하려고 하면 안 돼.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공이 왜 나가다 말까? 응? 왜 나가다 말까? 공이 왜 가다 말까요? 임팩트가 없어서? 임팩트는 있어. 있는데 얘를 못 나가게 멈춰 자꾸. 그립을 전 쥐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근데 쥐라고 해도 쥐는 방법이 두 개야. 네. 못 나가게 쥐, 그 사람마다 달라요. 쥐라고 해도 못 나가게 막는 사람이 있어. 대표적인 얘가 이제 변두리쌤이고, 이제 제가 원하는, 변두리쌤한테 원하는 그 유형은, 이렇게 지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쥐면은, 라켓 헤드가, 털려, 지가. 이런 스윙을 원하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헤드가? 아, 또 브레이크를 거는 느낌? 그죠? 네.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갔다 와야 돼. 그래서 지금은 손목을 좀 더, 쥐는데 손목을 네. 좀 더 눌러준다. 아, 네. 아, 돼야 돼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나 이것만 하고 백핸드 교정만 좀 더 하시죠. 네. 다시. 아, 다시 여기만 해. 봐봐. 내가 공을 여기서 칠 거야. 여기서. 여기서 칠 거면 전환이 어디로 빠져야 돼? 아래로 가야 되나 공 쪽으로 들어가야 돼? 공 쪽으로. 근데 지금은 아래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들려있지. 공이 여기 있으면 공 쪽으로 보내줘야지. 이 전환근 라인 자체를. 다시가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더 내려와라. 절대 내리면 안 돼. 공 쪽으로 그냥 뻗어. 뻗어. 화났어요? 아니, 다시. 아니. 그립을 쥐고 있으면 안 돼요? 공이 여기 있어. 여기. 접었어. 네. 이거 초심들한테 하는 거네. 이쪽으로. 그리고 내가 지금 오른쪽에서 치는 거네. 네. 네. 그럼 면이 어디서 얼로 나가야 돼요? 면이요? 뒤에서 앞으로 네, 하기만 뒤에서, 해. 네. 하기만 해. 네. 에, 하지 말라고요? 뒤에서 하면 안 되지. 어디서 어디로 나가야 돼, 면이? 이 면이? 뒤에서 앞은 누가 몰라. 다 알지. 뒤에서. 우리 엄마도 알겠다.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지. 왼쪽에서 오른쪽이라고? 그럼. 어떻게, 오른쪽에서 왼쪽 아닌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어떻게 나가? 그럼 라켓 면은 안 백스윙으로 백스윙 왼쪽으로 하고 네 하고 백스윙을 왼쪽으로 애초에 해. 네 지금 해봐요. 이제... 놔봐요. 그 이렇게 몸을 돌리지 마. 아 이렇게 오케이. 네. 오른쪽으로 맞춰. 그다음에 내려. 끝이. 응, 이 방향을 선택하는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에서, 왼에서 오른쪽. 오, 왼오. 왼오, 왼이에요. 다시. 일단은 아셔야 될 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일반 스윙의 순서가. 공쪽으로 라켓을 일단 뻗는다. 뻗는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백스윙을 한다. 백스윙을 한다. 네. 그 다음에, 나간다. 나간다. 네. 잘 맞춘다. 맞춘다? 냅둔다. 냅둔다. 지금은 8번 스윙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디서 봤어? 봐가지고 네. 손목을 잘 넘겨. 네. 근데 넘기는 게 추가되면 안 돼요. 그래서 팔로우 스윙으로 오늘 없애고. 아, 없애고. 없애고. 네. 백스윙하고 임팩트까지만 가져가요. 아, 임팩트까지. 네. 임팩트를 아주 강하고 치면 헤드가 흔들릴 거거든요. 보세요. 보이나요? 이런 거 없이. 네, 맞춰볼게요. 제가 한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저요? 먼저 지는 타입이라고. 아, 먼저. 힘을 자꾸. 예. 얘가 가야 되는데 못 나가서 멈춰서 수건을 뻗어주고 와야 되는데. 아. 왜 뻗다 마냐? 어, 이거다. 아니야, 뭘. 다시. 그걸 한 번에. 뺐다가. 다시. 애매해. 락시 이상한가? 힘 뺐는데? 락시. 아, 괜찮은데? 네, 어제 났습니다. 예. 예. 아니, 공이 여기 있으면은, 네. 여기까지 마지막에만 네. 힘 전달을 하면 되지. 네. 왜 지게 먼저 힘을 주고 오냐고. 여기서부터 제가 힘을 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오바야, 사실. 아. 근데 여기서는 주고 있어. 아. 그러니까 못 나가지. 가게 냅둬야지. 얘가, 어떻게? 얘가 나갔다가 와야 돼. 손목. 나갔다 온다. 나갔다 온다. 푸시할 때 왜 안 되냐면, 잡는 게 너무. 아니, 잡는 건 괜찮아. 네. 근데, 왜 여기서, 왜 여기까지만 멈춰서. 잡냐, 이거야. 이 각도를 좀 더 죽이면, 어떻게 돼? 아, 좀, 네, 갔다 오네. 그럼 이것도, 이 각도만 좀 더, 오른쪽 방향으로 눌러주면. 아. 좀 더, 네. 좀 더 손목 벗게. 공이 옆에 있으면 라켓은 어떻게 나와야 돼? 라켓 옆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 나와. 네. 아, 오케이. 네. 좋아요. 붙지 마, 가지도 마. 아. 뭐 그래, 그거야. 손만 가면 되잖아. 다시. 가지 마. 보라고. 아. 마음 못 해. 가지 마. 손만 보내봐, 손만. 옆면. 공간 만들고. 뛰어갈 수 있는 공간 만들고. 많이 가지 말고. 다시. 복사. 아, 저 이제 안 할게, 안 할게. 갔다 올려면. 쉽지 않다. 진짜 쉽지 않다. 얘가 갔다 돌아오게 하려면, 네. 얘한테 가장 강한 반발력을 내게 손목 강한 꺾어줘야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손목 운동인 거야. 네. 근데 여기 쥐는 것도 플러스가 돼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힘 빼야 될 것 같습니다. 힘 빼야 돼. 네. 힘 빼고 해볼게요. 진짜 대충. 또 안 믿으시니까. 네. 불쌍하시니까 해볼게요. 네. 멀리 가네. 네. 세게 쳐볼게요. 네. 더 멀리 가네. 그럼 어떤 차이가 지금은? 라켓을 더 세게 쥐고 안 쥐고? 맞아요. 그러면 네. 여성 이제 동호인 회원분들한테는 그냥 예, 백클리어가 멀리 안 나가면 그 공간만 많이 만들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남성분들 이야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힘만 잡으세요 하면 저 정도 치는 거예요. 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네. 이거 되면 이제 기분 좋게 마무리 딱 이렇게 올게요. 네. 일단 볼게요.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은 그럴 거야. 사람들은 다형이 안 된다고 할 거야. 제가 그 16년도, 17년도, 18년도까지 이제 시합을 나가서
1승은 한 적이 없어요. 아, 이게 생활체육? 네, 생활체육 이제 주자강이 나와서 자강도 나와서 1승을 한 적이 없고, 그 2, 3년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포기 안 한 것 하나 있어. 남들이 뭐라 해도 몰래라도 뭐 알려줄 수는 없으니까, 쪽팔리니까 사실. 몰래라도 뒤에서 운동을 했어요. 계속 운동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좋은 파트너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이제 합도 잘 맞아서, 우승을 어떻게 보면, 시켜주는 코치가 지금은 이제 돼버렸어요. 지금 제가 준자강을 같이 우승한 동호인분들이 한 6분 될 거거든요. 와, 진짜 많다. 딱 7번째야. 행운의 7이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고. 포기하지 말고, 네. 일단은 프로젝트를 3개월, 2, 3개월 안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보여주시죠. 네. 3개월 딱 잡고. 이게 이기지 못해도 돼. 져도 돼. 근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임 내용이 뭐냐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쫄고 지레 겁먹고. 왜냐면 내가 옛날에 그랬었거든. 나보다 높은 커리어. 16년, 17년 그때.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밖에 안 했으니까 대학교 선출, 실업팀, 뭐 국가대표 출신을 만나면은 나는 당연히 인사 예의 있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도 이미 쫄고 들어간 거야. 동호인분들도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상대가 있으면.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없애야 되지 않을까. 전 지금 다 없애자거든요. 누구랑 해도 이긴다. 네, 준자강에서는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목표가 우승 100번 하기. 100번 하기? 은퇴할 때까지, 코치일 때까지. 근데 지금만 해도 한 1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되게 많이 한. 10번 이상 한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운이 좋게 이제 자강조도 이제 2등까지 했었었고. 그래서 지금 저도 목표는 자강조 우승하고 준자강조 우승을 이제 시키는 거를 또 목표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열심히. 쌤이 더 열심히 해주셔야 돼. 오케이? 열심히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열심히 하려면? 개인 운동. 준비하세요. 준비하고. 패스 들어야지. 네. 빨리 와.